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2장을 다 찾아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에도, 오늘도 십자가에 도란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에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의 중심이십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 가짜 써야지, 가짜. 가의 도. 십자가에도. 구정 잘 다녀오셨어요? 제사 잘 지났어요? 얼굴 보면 알아요, 내 얼굴 들어봐요. 얼굴이 까마잡잡한 사람은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람이고, 다니엘처럼 안 먹은 사람은 얼굴이 훤해. 들어보세요. 요쪽 줄에 한세명 있는 것 같고. 요쪽 줄에 좀 보자. 있나 없나. 다 이겼어요? 에이, 이놈은 구정이고 뭐고, 이거 빨리 때려쳐야지, 이거.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따라서 하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정, 형편, 처지에 따라 하나님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죄 용서하여 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축복 주세요. 수 없는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한마디로 뭐냐? 내 아들 예수를 알아라 그래. 내 아들. 하나님의 대답의 통로는 하나예요. 병을 그냥 고친 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병을 어디로 가져와서 고치냐? 십자가로 가지고 와서 고쳐요. 십자가요.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병 고친단 말이에요. 십자가요. 아멘. 그가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한 거야.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요. 내 아들 십자가를 알아라. 알면 병 낫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답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뭐냐? 이 십자가는 나우막대기 두 개가 아니고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영적 뜻이 있다, 뜻이.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 뭘 받았다고요?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자,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
사람이 받을 저주를 왜 예수님이 받으실까? 저주는 좋은 게 아니거든. 저주입니다. 저주. 갈라디아 제3장을 다 찾으시면, 갈라디아 3장 찾으셨어요? 13절 읽으시면,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크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다. 저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저주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저주는 죄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죄. 뭐 때문에요? 저주는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죄. 죄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저주는.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은 죄도 없어요. 없는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감사하지요. 인간은 죄 때문에 여러 분야에 저주가 임했어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저주가 여러 곳으로 오는데, 첫째 영혼의 저주가 있어요. 영혼의 저주. 무슨 저주요? 이 영혼에게 저주가 임하면 이 저주는 뭐하냐? 이거는 지옥 간다고요. 지옥.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영혼의 저주라 그래요. 영혼이 저주받은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야. 여러분과 저는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영혼의 저주는 어디 간다고요? 이건 제일 큰 저주죠. 저주 중에. 그 다음에는 저주가 사람에게 육체에 올 때도 있어요. 육체. 어디요? 육체의 저주는 이거는 병이요. 병. 이 병이 다 죄값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거라고. 육체의 저주. 따라서 육체의 저주. 그리고 이 병이 나중에 깊어지면 이게 뭐냐? 죽음이 와요. 죽음. 이 죽음도 바로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죽음. 여러분과 제가 나이 많으면 죽잖아.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죄값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로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또 어떨 때는 저주가 어디 오냐? 물질에 와요. 물질에. 어디에요? 물질에 저주가 오면 가난, 고통. 이게 다 경제적 고통. 이게 저주로 오는 거예요. 저주. 오늘 여러분 모든 저주의 그늘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읍시다. 저주라고요. 저주. 어떤 저주는 또 어디 오냐? 어떤 저주는 가정에 와요. 가정에. 어디 온다고요? 가정이 늘 싸우고 깨지고 이 가정에 저주가 온다. 가정에. 어떤 저주는 또 어디 오냐? 자녀에게 와. 자녀에게도 저주가 오면 이 자녀들이 저주의 그늘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빌밀하고 말이야. 저주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저주는 또 어디 오냐? 저주가 어디 오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와요. 마음에. 어디에요? 마음에 오면 저주. 마음이 저주를 받으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고 어떻게 되냐? 마음이 늘 뭐냐면 불안, 초조, 공포, 그리고 고통, 근심, 걱정, 이런 것에 마음이 붙잡혀.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게 다 저주의 그늘입니다. 이게 다 저주의 어두운 그늘인데 우리는 다 이 저주의 그늘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온 이 죄값으로 찾아온, 이게 모든 게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 이 죄 때문에 찾아온 이 저주의 그늘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십자가로 데려가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데려가서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여 내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내 아들 예수 십자가를 보라 그래. 십자가.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병 고쳐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 십자가를 보라. 그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십자가를 바로 보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받을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다는 이걸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 가지 죄는 두 번 처벌 안 해. 이 세상도 일사부조의 원칙이라서 이 세상에서도 한 가지 죄는 한 번만 깜빵 갔다 오면 돼. 갔다 온 뒤에 그거 말이야 또 생각나서 저놈 또 집어넣으세요. 안 돼 그거는. 그와 같이 하나님도 한 가지 우리의 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이것으로 하나님은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해결.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할 때에 이것을 그냥 해결함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이미 벌써 너가 이렇게 될 줄 알고 2000년 전에 내 아들 예수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너가 받을 모든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히브리서 말씀대로 단번에 언제요? 단번에 이미 해결을 했다. 그것을 너가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을 너가 받아들이면 너는 이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주관적 사건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문제 영혼, 육체, 물질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뭐 하세요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라 그러는데 십자가를 알 때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뭐냐? 십자가를 아는 것이 하나는 혼으로 아는 게 있어요. 혼으로. 무엇으로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날 위해서 나의 저주를 대신했다. 예수는 나의 저주를 대신했다. 한 번 더 하세요. 예수는 나의 저주를 대신했다. 이것을 열 번을 한번 해보라고. 열 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알면 두 가지라니까. 하나는 혼으로 하는 거예요. 혼으로. 하나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 이것은 피동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엇으로요? 근데 이것이 아주 차이가 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십자가 알으라 그러는데 십자가를 혼으로 알아. 혼으로 아는 십자가는 이것이 능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알 때에 이게 영으로 알아야 돼. 영으로.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십자가를 알 때에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나를 대신했다. 다섯, 나를 대신했다. 누가 나를 대신했다? 예수가. 그것이 십자가야. 십자가는 무조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나를 대신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다. 한번 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했다. 이게 제일 명쾌하고 제일 분명한 아멘이요. 근데 나를 대신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도 혼으로 아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 안 나타나. 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으로는 사람이 들으면 알고 또 생각하면 알고 성경 읽으면 알고 설교 들으면 알지만 이 영으로 아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계시의 정신이에요. 계시의 정신. 성경의 무엇으로요? 사람이 내가 늘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 알아요.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 한다는 이 중요한 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무엇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경도 알았다고 생각했어.
알아 생각하는데 어느 날 따라 성령이 나를 만지고 성령이 나를 하늘에서 덮어버리고 성령이 나의 영을 열 때 그때 내 입에서 이래요. 아, 이제 알았구나. 이제 알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 것은 혼으로 알았다는 거야. 한 가지 사실을 두 번 안다고요, 사람이. 여러분들도 이 첫 번째 아는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성령이 열어주시는. 믿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인데 이건 성령이 열으셔요, 성령이. 세상에서는 이 인간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몰라요. 가르쳐줘도 모르고 설교해줘도 모른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의 지혜는 이게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지혜. 십자가가 사람이 알 수 있는 지혜의 최고봉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을 보고 지혜의 근원이라 그래요. 지혜의 근원.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세상에서는 들어도 보아도 공부해도 그래도 이것은 알 수가 없어. 이거 요 십자가만큼은 하나님이 비밀로 덮어놔가지고 성령이 만져주는 사람만 이해가 되는 거야. 이야, 신기하죠? 성령이 만져주는 사람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전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혼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혼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십자가가 뭐냐? 예수가 나를 대신했다. 따라서 예수가 나를 대신했다. 이게 십자가인데 여러분이 아시죠? 근데 이 안다는 것이 여러분이 아멘 해도 내가 못 믿어요. 그것을. 그것은 뭐냐? 혼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혼적으로. 혼적으로 안다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 혼적으로 아는 것이 깊이 들어가서 성령을 통하여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라. 성령을 통하여.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다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제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8절부터 읽으시면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뭐 했다? 대신했다. 따라서 대신했다. 다시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뭐 했다? 이 말이 이것이 세상에서 들으면 이것이 뭐냐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나를 대신하냐. 2000년 전에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서는 이걸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뭐 미련하다 그래. 미련하다. 미련한 것이나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고 이것을 주장하고 그 위에 서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 능력. 이 모든 부분의 저주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모든 부분의 저주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우리 모든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돼서 이 모든 걸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손뼉 준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의의 보혈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육체의 정력을 이길 보혈의 능력 주의의 보혈 아버지 주의의 보혈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의의 보혈 보다 눈보다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여 보혈 아버지 주여 보혈 능력이시 주여 피 보혈 그 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주 보혈의 능력 주의의 보혈 예수님 주의 보혈 능력이시 주의 피 믿으 주의 보혈